네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. 건드리게 누가 죽을 건졌다 네 이놈아. 사모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. 예? 이런 네 놈이 조기에 붙어본 건데 모른 줄 알아. 예?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. 괴간이자가 조기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. 날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방에 있더구만. 보안이 이자꺼 같은데 이제 그만 이실직 과직을 해. 아님 내가 이자발에 직접 신겨줄까? 내 것이다. 예? 내 버선에 구멍이 나서 조옥이한테 부탁한 것이야. 내 것일 수도 있어. 나도 고칠 게 많아서 초옥이한테 부탁했거든. 버섯 때문에 지금 날 의심한 게냐? 그것이 대체 양씨는 왜 그토록 초옥을 의심했던 걸까? 초옥이가 정을 통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요. 아 그래 변명은 됐으니까 이제 어서 가서 초옥이나 좀 달래주거라. 응?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 양씨 뒤늦게 후회하고 마는데. 임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. 응?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. 마음 정리되면 돌아올 테니까 나 찾으러 오지 마세요. 임자! 임자! 양 씨의 의심에 크게 상처받은 초옥은 잠시 그의 곁을 떠나기로 했다.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죠?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. 실찬 걸까요? 그거야 우리가 너무 방심을 했기 때문일 테지.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조심하자꾸나. 놀랍게도 초옥은 외도 중이었다. 게다가 그 상대는 같은 집에 사는 선비 이생이었다. 대체 뭐하는 게야? 이 사람들이 정말. 나리들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나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리고 모두 한통속이었던 사람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?